위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국내 기관들을 차지하였다. 28일 11시 30분 영적 인민군대는 강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이제 침략자들의 대한민국 서울시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. 그래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이 나라 이 열애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서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키고 부정선거 바로잡아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만들어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